이곳은 우리 간판 문화의 중요성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하기 위해 마련된 5개광고 문화공모전 현장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UCC 분야의 출품 작품. 간판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선과 개성으로 표현한 작품들인데요. 그 속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광고물로 뒤엉킨 도심 속 거리를 힘차게 누비는 청년들. 아, 저희 마음에 드는 간판 찾아갖고 빨리 찍으러 가려고요. 발품을 팔며 다양한 간판들을 카메라의 앵글 속에 담는 촬영 작업이 한창인데요. 공모전에 쓸 소스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작권이 없는 이제 저희가 찍는 걸로 하려고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저 찍다 저 괜찮다. 합동지? 네. 이들은 UCC 부문에 참가한 대학생 팀 모남입니다. 외래어 간판보다는 한글 간판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가 담긴 한글 간판을 주제로 잡았다는 두 사람. 촬영 후 작업실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찍어온 거 이제 편집하려고. 잠시도 쉴 틈 없이 본격적인 구성 회의가 시작되고. 한번 느낌 있잖아. 근데 우리들은 보기엔 괜찮은데 어른들한테는 빠른 거는 조금. 근데 우리가 타겟으로 잡는 게 이미 나이대가 20대부터 30대 그쯤이니까. 근데 그 상관없을 것 같은데? 친구 사이지만 일할 때만큼은 냉정합니다. 아, 괜찮아 보여. 아니, 이렇게 저는 이제 말로 많이 하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는 이렇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라서요. 의견 충돌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못해도 입성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상만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이른 아침, 어느 한적한 거리. 여유로운 발걸음, 카메라를 든 손끝에서 연륜이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인 프론티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남진이라고 합니다. 멋스러운 옛 간판을 찾아다니는 68세 장남진 씨. 사인 프론티어는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간판을 소개하고 전파함으로써 도시 경관과 국가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는 5개 광고 모니터단을 말하는데요. 저 간판이 아주 이쁘네요. 재질도 좋고. 장남진 씨가 발견한 간판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디체라든지 단순한 글자 그냥 글자체 모양의 단순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디자인이 가미돼가지고 아주 이쁜 간판이 많습니다. 좀 아키나 지름으로 요거를 이렇게 찍을 테니까. 좀 더 완성도 있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는데요. 싸운 적은 없어도 자기들 찍는 거 싫다고 해가지고 삭제해 준 적은 무척 많아요. 노장의 열정으로 탄생한 그의 작품에는 옛 정취가 가득합니다. 간판의 변화를 보면서 최신 디자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시대가 변화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